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25번째 강의입니다. 가짜가 진짜 모습을 하는 자 666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밝혀지고 있음을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성경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계명성이나 루시퍼는 동일 인물입니다. 여기에 계명성을 다른 성경에서는 루시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역시 루시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명성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입니다. 땅을 포위하고 있는 자라고 봅니다. 이들이 666이라고 봅니다. 캐드릭 교황청에서 부활절 미사에 루시퍼를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퍼가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사탄을 찬양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하는 현장의 모습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아쓴다. 내가 말하노니 오 루시퍼여 당신은 결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소리에는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던 그는 살아있고 찬양을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다루신다고 하십니다. 아주 루시퍼를 극찬하고 있네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려는 음녀 바벨론 로마 바티칸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루시퍼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세상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coming out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가운데에서 그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는 영,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숨겨진 숫자가 있는데 666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문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네렌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네렌시라는 말은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서 성서 무류설, 성서 내용을 과학적으로도 절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서 이네리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완전한 것이냐라고 따지고 물어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면서 완전한 기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리면 수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수학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수학을 좀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학적으로 풀어보는 창세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 666이 있음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역시 이와 같은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기초적인 것을 다시 강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재론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많습니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그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에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실린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저널이 1993년도에 실린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근본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곧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월한 자가 기록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왜 그런가니?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이 22개가 있는데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값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알파벳이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역시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알파벳은 2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19번째 알파벳은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번째 알파벳은 200, 21번째는 300, 22번째는 4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 알파벳과 그 숫자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숫자와 문자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와 라틴어가 역시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의 숫자값이 있듯이 단어마다 그 숫자값이 있습니다. 숫자값이 주어진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필사되도록 하는 데 큰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필사하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의 숫자값이 틀렸다고 한다면 잘못 필사된 것으로 판명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필사된 것이 정확한지를 알려면 숫자값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값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틀림이 없게 볼 수 있는 것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값, 그 숫자값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두 개 또는 세 개를 더하여 붙여서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건 태초 913, 하나님 86, 이것을 합하니까 999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하늘을 창조 203이요 하늘을 어디 401 하늘을 395을 401 이렇게 해서 999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86입니다. 하늘 395입니다. 땅 296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 땅 이렇게 묶어보니까 777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그리고 하나님 86입니다. 하늘 395입니다. 그리고 407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888이 됩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에 이런 숫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수학적으로 이런 구조가 갖도록 만들어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그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999, 888, 777 이라는 수의 기본 숫자는 111입니다. 111이 무엇인가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기록된 것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입니다. 우주의 기본적인 질서를 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꽃 같은 크기, 여기 노란색 이것이 전구공이 된
다구공이 되었든지 이 하나를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둥근 공 하나를 놓고 여기에 둘레에 붙어지는 것이 그 공 하나에 붙어지는 게 여섯 개가 붙어집니다. 더도 안 붙어집니다. 덜도 아닙니다. 똑같은 원을 붙여놓기 때문에 여섯 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나가면 정삼각형이 되든지 정삼각형 또는 정육각형이 되어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패턴 속에 숨어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은 육각별이라고 합니다. 대개 다윗의 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각별이 이룰 수 있는 별은 작은 것이 13개로서 13개입니다. 즉 다윗의 별을 이룰 수 있는 별의 숫자는 13개가 가장 적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37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모든 숫자가 다윗의 별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특별한 숫자들만 육각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별인 73입니다. 여기에 13, 37, 7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별이 37이었습니다. 이 37이었는데 37을 세 번 더하면 111이 됩니다. 다윗의 별을 3배한 것이 111입니다. 이 111은 777, 888, 999의 기본 숫자라고 했습니다. 999 또는 888 그리고 777의 기본 숫자는 111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윗의 별이 가득가득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삼각형은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66도 정삼각형임을 보니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니까 666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하나님의 신성,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666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또는 땅의 숫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7 더하기 3은 10입니다. 73은 땅을의 숫자 값입니다. 그래서 7, 3 더하기 10이 되었습니다. 2, 7, 0, 1 이거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의 전체 값을 말합니다. 2701 이 천지 창조의 숫자 값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7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37의 다윗별 역시 3 더하기 7은 1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은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수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에 땅의 창조를 뺀 나머지 수는 1998입니다. 1998이라고 하였는데 666은 36번째 삼각수입니다. 36번째 삼각수, 정삼각수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6은 9가 됐습니다. 이게 36번째
정삼각수이거든요. 그리고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이 됩니다. 이것을 1 더하기 8은 9가 또 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8은 27이 됩니다. 여기에 1998은 땅을 뺀 천지 창조의 숫자 1998이었기에 이것을 각각 숫자를 합해보니 27이 된 것이죠. 그리고 2 더하기 7은 또 9가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8은 27이 되는데 그것을 2 더하기 7로 하니까 9가 됩니다. 666과의 관계된 수들이 모두 9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십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복하여 나오는 수들 가운데 상징적인 것이 있는 숫자들입니다. 3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은 3은 하나님의 절대수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는 고난의 수, 땅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을 보면 땅에서 고난과 관련된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기적의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서 5,000명을 먹인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은 천지 창조의 완전수입니다. 천지 창조의 안식일에 빠진 것은 6일로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없는 창조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안식하는 하루가 있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은 불완전한 수에 속합니다. 인간의 수 또는 불완전한 수로 보는 것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노아 방주에 8명이 성선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성선하였던 자만 다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팔복이었습니다. 여기 팔복은 모두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로 나온 숫자 값을 보니 888이었습니다. 8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은 완전한 수입니다. 9는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수입니다. 불완전한 수, 반역의 수 또는 거절의 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였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구명이었습니다. 은혜를 거절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를 볼 때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두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을 본다면 99마리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와야 완전한 것입니다. 찾아 돌아와서 100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99로는 불완전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찾아왔을 때 완전하였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완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신 후에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은 불완전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완전한 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수는 온전히 구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부터 하나님 대신 자신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경배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같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같은 행세를 하려고 가짜인 사탄이 진짜 같은 모습으로 하려고 여기에 정삼각형 36번째 정삼각형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짜같이 닮아야 하기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적기사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정삼각형의 36번째 정각삼각수를 닮아낸 것입니다. 즉 36번째 정삼각형의 속성을 닮은 것은 진짜를 닮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정통 종교를 모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가 진짜같이 나돌다 보니 거짓이 참같이 보이고 참이 거짓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 진짜 참 참기름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은 해석상 문제이지 이것은 결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37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예.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나 헬라 글자의 숫자 값을 가지게끔 한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있어야 할 일들을 다 말씀해 놓으셨고 진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666의 정체라는 사실, 모양도 정삼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의 주님이
재강림하시면 이들을 모두 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유예 기간에 두어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실 그분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존재하여 활동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